안녕하세요, 불철주야입니다. 스로틀과 브레이크 조작 방법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출력이 상당히 좋고 토크가 세기 때문에 스타트를 할때 처음에 한번 당겼다가 살짝 놓습니다. 그러면 약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그시 당기면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스로틀 조작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금지 방식의 스로틀입니다. 금지 방식의 스로틀. 뒷브레이크로 대부분 브레이킹을 하시는데, 뒷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으면 뒤 후미가 돌아가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뒤가 돌아가기 전에 조금 돌아갔을 때 브레이킹을 풀어줘야 돼요. 풀고 다시 자리 뒤 후미가 정위치로 왔을 때 다시 잡아주고, 그러면 또 미끄러지고 뒤 후미가 방향이 돌아갑니다. 다시 풀어주면 다시 앞바퀴 뒷바퀴 일자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하면 제동 거리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브레이크와 동시에 앞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앞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끊어서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꾹 잡아도 잘 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또 앞바퀴도 슬립이 날 수도 있으니까 끊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로틀하고 같이 이제 조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버가 보면 상당히 길어요. 원래 레버가 이렇게 길이가 깁니다. 이 정도로 길이가 길어요. 절단을 한 겁니다. 절단. 길이가 이렇게 길었는데 이거를 이 정도 길이였습니다. 절단 시켰어요. 이 여기와 이 브레이크 레버가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시면 어떨 때는 보면 뒷브레이크 할 필요 없어요. 네. 오른손만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아주 급할 때만 뒷브레이크를 사용하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전자브레이크와 앞브레이크 이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가속브레이킹 동시도 됩니다. 이렇게 간섭이 없어요. 볼까요? 간섭이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장갑을 낀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브레이킹 동시에.